아하! 아, 우리 지난번에 숲으로 소풍 갔을 때 그 저 토끼가 살던 집이 그 아하! 통나무 집! 그래! 통나무로 집을 지으면 절대 바람에 날아가지 빨리 통나무 갖다 주자! 어, 같이 가봐! 이번에는 진짜 진짜 열심히 해야지! 아기 돼지 삼형제야, 조금만 기다려. 아주 튼튼한 통나무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줄게. 네, 우리만 믿으라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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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나무는 볕짚보다 훨씬 훨씬 무겁구나. 하시가,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가자. 안 돼. 아기 돼지 삼형제가 기다리잖아. 쉬었다 가자. 안 돼. 너 배고프지? 그럼 우리 잠깐 빵만 먹고 갈까? 빵? 안 되는데, 아기 돼지 삼형제. 빵! 아기 돼지 삼형제. 빵! 에이, 뭐가 걱정이야. 센치하고 도나가 우리 대신 잘 갖다 줄 텐데 뭐. 그렇겠지. 아이, 그럼 그럼 걱정하지 마. 자, 우리 가자, 빵 먹으러. 가자. 아이고. 힘들다. 날씨도 덥고. 어디야? 누나야, 우리 저기 나무 그늘 밑에서 좀 쉬다 갈까? 이거. 걱정하지 마. 와와하고 하시기가 잘 갖다 줄 거야. 우린 그늘에서 조금만 쉬자. 쉬자. 저런, 모두 잠이 들어버렸네요. 그럼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는 누가 통나무를 갖다 주죠? 구멍으로 몰래 들어와서 구멍으로 구멍